밤의 공원에 나가게 됐습니다. 목을 어떻게 하면 풀려요? 그럼 따뜻한 거 많이 마시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될 거예요. 전 더 네 번 남았어요. 짧게 하고 그럼 주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됐어요. 하이. 한지민의 비하인드.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셀프캠을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금 흘러나온 노래가 힌트입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가 힌트입니다. 어디 가게요? 이 노래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사실은 노래하지 바로 갑니다. 제가 다음 주에 깜짝으로 최정은 씨의 밤의 공원에 나가게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초구나 1월 1일 저희 친언니랑 같이 잔나비 콘서트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보고 더 팬이 돼서 너무 부끄럽지만 실현을 해보려고 결정을 내렸어요. 잔나비 최정은 씨 만나러 가는 길이라 굿즈를 한번 입어봤어요. 예쁘죠? 사실 양말도 신었는데 양말 좀 버릇없이 보여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근데 제가 어제 제작 발표하고 다른 스케줄들을 많이 하고 그랬더니 상태가 안 좋아서 열심히 목 캔디를 먹고 있어요.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노래를 선택했는데 감히 혼자 부르기는 너무 겁나고 그래서 부탁드려서 같이 듀엣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좋아하는 노래가 많지만 가을밤에 든 생각이란 지금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서정적이고 동화 같아가지고 이 노래 선택했고 가사 공부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네. 말이 안 되는 안 됩니다. 이제 셀카를 찍어보죠. 너무 떨리지만 연습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제발 주말 동안 목소리가 좋아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노래 연습해볼게요. 뿅. 나 원래 혼자 올라고 했는데. 근데 왜 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세요? 그게 빛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회인데 20명한테 문의했는데 제가 온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정말요? 네. 잔나비가 노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희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나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게 가사가 너무 좋아서 좋아요. 저 원래 강민경 씨랑 듀엣곡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건 근데 차마 듣기만 해요. 너무 좋지만 듣기만. 근데 진짜 화장실 딱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화장실 가실 분들 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가슴 큰일 날 뻔했어. 그 다음이 주저앉은인들 그치 그 곡들으러 온 사람 많은데 계속 하는데 투어 하는데 계속 그 타이밍에 다 화장실 가더라고요. 그 전에 되게 길게 한 번 나누고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니 저 그 닭 인형 나눠줄 때 엄청 이렇게 맞아 그게 받고 싶더라고. 거기 맞아. 있으니까 막상 나도 좀 갖고 싶은데 어때요?
어떻게 파트 나눌까요? 키는 이게 키는 네. 괜찮은데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먼저 시작하시고 그럼부터 제가 같이 부르고 먼저 벌써 제가 부르고 따라따라 이걸 같이 하면 되고 그 다음 다 같이 말씀하실 때만 들어봐도 그죠? 네. 어제까지 근데 어제 에어컨 엄청 틀고 인터뷰 많이 해가지고 그럼 따뜻한 거 많이 마시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노래는 근데 계속 하면은 그 처음보다 계속 괜찮아져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도 제가 혼자요? 네 거기 이... 혼자 하면 멋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니, 진짜로 10월에... 같이 하고 그 삭 빠지는 거죠?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도 혼자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유스케에서 부르신 것도 봤는데 그때 목 상태 좋은데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너무 동요 같지 않았어요? 아 그 그래서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오늘에도 근데 그 노래도 선곡 되게 잘하신 게 오늘에도 그렇고 그 진짜 막 되게 투명하게 그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듣기 좋은 노래들이어서 저 ENFP. ENFP예요? 저 INFP. INFP. 얘랑 저랑 둘 다 이게 좀 눈을 맞추고 귀야 눈 마주치라고 인중 인중 제가 원래 애들이 듀엣곡 하면 어떤 일이죠? 근데 가수분들은 자꾸 듀엣곡 할 때 눈을 마주치시더라고. 근데 옆에서 보시는데 안 쳐다볼 수도 없고 보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좋죠. 근데 원래 그 뭐지 약속하지 않아도 쳐다보게 돼요? 박자랑 이런 거 그 맞춰야 되니까. 아. 그래서 눈보다기보다는 입이나 이런. 거 아 처음에 연기할 때도 처음부터 어려워요. 아. 다른데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귀 보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귀 보지. 그러면 이거 한 열 번? 열 번 해요? 네. 우와. 안 바쁘세요? 열 번 금방 해요. 아, 그래요?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한번 하시면 돼요. 낼 때까지 하시면 돼요. 낼 때까지. 한 번 더. 네 번 남았어요. 오 마이. 짧게 하고 좀 쉬면 돼요. 잘하고 계세요. 엄청이십니다. 8월인데 이 노래를 해도 되는 거 같지? 마지막 가사 그럼 바꿀까요? 8월. 진짜로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다들. 어. 그때 옛날에 바꿔도 되게 좋아하세요. 원래 멜로만 듣고 싶었어요. 우리들 안 했을 거예요? 아 우리들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더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렵더라고요. 해피송도 제일 좋아해서 뭐 하고 싶었는데
계시니까 그거 해야겠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었다 그래가지고 감기 약도 미치겠다. 아 화는 다 먹었다. 이게 예, 수호 씨가 퀸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거랑 이거랑 동그란 화. 목에 열을 내리는. 왜 안 내려가죠 근데? 그리고 이거는 잔나비 세종호 씨께서도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협찬해 주셨습니다. 와. 네. 어 그리고 이것도 있다. 생강차. 제가 불러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견과류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후배예요? 응. 뭔 안 되고 아주 하나만 주세요. 주세요 해봐. 말 안 했잖아. 손도 씻었어요. 주세요. 주세요. 맞다. 주세요. 주세요. 나 그 노래도 좋아하는데 처음. 이름이 처음으로 시작 처음 아 처음 만난 그때 처음 어. 근데 그때 내가 제목을 무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말씀 못 드렸어 처음 그거 되게 좋아 잔나비 엄청 이렇게 우와, 자주 듣는다고 우와. 이거 알아? 종훈아? 음악 좀 들어 이제까지 만남도 너무나 안녕은 그리 쉬운 게 아니야 우리가 처음 만날 때처럼 말야 좋지 노래 잘 부탁드립니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김장.
다음에 공원차. 됐습니다.